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 결과를 두고 부산과 경남 경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총경을 비롯한 후속 인사에서는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달 전국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년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SNS 홍보 관련 5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결과 성과물들은 빛이 발했습니다. 부산청장이 영전에 실패하며 퇴직했고 유력했던 치안감 후보도 승진에 실패하며 성과 따로 인사 따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승진만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이상식 신임 청장은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따라야 한다며 5년 연속 치안평가 1위를 한 데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초 예정된 총경 인사에서 얼마나 많은 승진자를 배출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올해 초 부산은 6명, 경남은 4명의 총경 승진자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총경 승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어서 올해 수준만 지켜낸다면 성공적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역 콜드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 경찰의 시선이 후속 인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